네, 안녕하세요. 펌프웨이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설치했던 자동화를 위한 파이 오토 GUI를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마우스가 자동으로 움직이고 또 마우스가 자동으로 이제 클릭할 수 있도록 그런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실습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설치를 저하고 같이 하셨다면은 파이썬 파일을 하나 새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import, 그 다음에 파이 오토 GUI를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현재 저희 해상도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제 해상도와 그 위치 정보를 가지고 항상 이게 자동화를 이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파이 오토 GUI, 그 다음에 사이즈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은 저는 1920, 1080입니다. 예, 해상도의 크기가 현재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0-0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뭔가 동작이 되고 있다면은 그 위치 정보들을 만약 여기에 이렇게 위치되고 있으면은 위치 위치까지 여러분들이 가서 X좌표, Y좌표 가서 이제 어떤 메뉴들을 이렇게 마우스로 이제 클릭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화를 만들려면은 한번 사이즈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우스를 자동으로 옮기는 함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오토 GUI 그다음에 마우스2입니다. 마우스2 함수이고요. 이것은 이제 좌표의 위치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할수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500에 500으로 저희는 이동을 할 것이고요. 그냥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여기에서 갑자기 제가 여기서 실행을 하면은 갑자기 500에 500에 순간 이동하듯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눈으로 이제 판단하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파라미터 값에다가 duration이라고 하는 이 옵션 파라미터를 같이 입력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1이라고 하면 이제 1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해서 1초 동안에 500에 500으로 이동하는 그 시간을, 턴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면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시면은 이렇게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위치가 화면에서는 약한 500에 500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1초 동안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여기다가 움직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클릭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토 GUI 클릭이라고 하시면은 이 클릭 함수는 그 위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도 이제 좌표를 여러분들이 정해 주시면 됩니다. 500, 500의 위치로 갔다가 이 마우스가 자동으로 클릭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 위치를 나중에 지정을 해 준다면은 바로 이렇게 메뉴를 클릭하는 이런 액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실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은 저도 이렇게 마우스가 가가지고 이렇게 클릭이 되는데 이 화면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안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서 클릭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갔냐면은 이렇게 여기 위치에서 실행을 했는데 1초 동안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습을 하시면은 정확하게 그 액션이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500에 500으로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개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700에 300으로 다시 가라. 그거를 2초 동안 이동을 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제 클릭을 하게 되는 것인데 클릭을 할 때는 이제 500에 500 위치로 다시 이제 클릭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것도 700에 약간 300으로 이렇게 같이 맞춰주시면은 이제 클릭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되면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여기에서 실행하면은 500에 500 쪽으로 1초 동안 이렇게 움직였다가 그다음 조금 서서히 조금 이렇게 느린 감으로 이렇게 700에 300으로 갔다가 이제 클릭을 하겠죠. 이런 액션들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산기 갖고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될 건데 계산기 같은 경우에도 만약 이 위치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위치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러면 위치가 파악이 되면은 이쪽을 7까지 가서 이제 자동으로 우리가 클릭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액션을 이 두 가지 함수로만 가지고도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마우스 클릭뿐만 아니고 직접 키보드를 오토로 우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뒤에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